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은 상승세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이어가시죠. 와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처럼 시장도 후끈후끈합니다. 이 바이오와 엔터 빼고는 거의 다 오르는데 특히 반도체, 2차 전지가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크게 올리고 있죠. 오늘 나눌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장 바로 살펴볼까요?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오히려 매매를 한다고? 아, 별로 뭐 봐도 뭐 도움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상당히 바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랄까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현재는 복습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해왔고 그 부분 자체 오늘 시장에 반영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수급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수급에 의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수급 유입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거기에서 오늘 가장 특징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반도체가 돌아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IT와 BT 이 두 가지가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양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IT라는 것은 결국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지 업종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 BT라는 것은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현재 이제 아직까지 BT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 자체는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2600포인트까지는 쉽게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은 지난주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지수 상승은 제한되겠지만 지금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좀 더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7월 12일까지는 불확실한 시장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들어가죠. 오늘 참 덥습니다.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네. 강세인데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쉽게 풀이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지능형 시스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력에 대한 관리를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가 두꺼비 집 단자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수동으로 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잉된 전력에서 두꺼비 집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들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좀 더 지능형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력이 부족했을 때 전력을 모아둘 수 있는 장치들이 바로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얘기하고 네. 전력이 또 과잉되었을 때 또 모아둘 수 있는 곳을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전력형 통합 시스템 자체를 뜻하는 것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2차 전지 기업들도 우리가 이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1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죠. 바로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기업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런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 이 두 가지 다 오늘 다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지금 보면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 다섯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이 다섯 가지 기업이 모두 다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주도주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날씨가 무더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날씨가 좀 더 더워진다면 언론에서는 이런 전력에 대한 부족 이슈, 그 블랙아웃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런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부터 전력 설비 변압기 관련주가 네. 조금씩 튀어가고 있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다음 체크 포인트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PCB입니다. 저의 원픽이기도 했던 TLB, 아비코 전자가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PCB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짚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PCB라는 것은 이제 기판입니다. 큰 이제 기술적인 장벽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뭐 기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DDR5에 대한 부분 자체의 수요가 늘었다라든지 또는 전자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다. 또는 이제 전장용 PCB가 늘었다. 여기에 따른 관련된 전체적인 공통점은 바로 이 PCB,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 전장용 PCB에 대한 매출이 약 50%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장용 PCB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대덕전자라든지 심태 또는 지금 TLB 같은 기업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초도 물량이 많이 찍힌다는 개념으로 등장함으로써 기간에 대한 매수가 이미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삼성전자 7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관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좋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좋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PCB 관련주들이 이미 달려가고 있는 반도체는 이미 바닥을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지금 현재 TLB가 오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여기에서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기대감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고부가 가치군으로 대표되는 뭐 PCB 관련된 부분이 TLB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찍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PCB 관련주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TLB는 레이싱카라고 비교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성능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이 TLB에 대한 주가적인 밸류업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마지막 테크 포인트는 또 반도체입니다. 아, 오늘 정말 반도체가 뜨거운데 네. 테스트 관련주 주목해보자 들고 오셨네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이슈가 많이 됐던 것이 이제 패키징 관련주입니다. 네. 우리가 후공정이라는 단위 안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패키징 공정이 있고 하나가 테스트 공정이 있습니다. 테스트 이후에 이제 패키징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까지는 이런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소켓 테스트 또는 이제 테스트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SC라든지 또는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양상을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업은 이제 TSE라는 기업입니다. TSE도 마찬가지로 국내 테스트 소켓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바닥 이후에 상당 부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TSE가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 DDR5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당분간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강세가 이어진다면 이런 테스트 소켓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하락장이라면 우리가 지금 신고 가는 종목군들이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런 상승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달리는 말이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에 대한 격언을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시는 그런 시장에 대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웹툰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애플이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콘텐츠계 오늘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너무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관련주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신속한 정보, 우리가 핵심적인 트렌드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웹툰 관련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웹툰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이런 만화책을 직접적으로 빌려보는 것보다는 웹툰이라는 전자책으로 많이들
구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웹툰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웹툰 플랫폼이라고 하면 특히 뭐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핑거스토리라든지 또는 이제 DNC 미디어, 카카오, 네이버, 미스터블루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웹툰에 대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플랫폼보다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큰 인기를 얻었던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뭐 이런 관련된 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이 DNC 미디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대원 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이런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광고에 대한 부분을 B2C라든지 B2B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MBT라든지 키네마스터 같은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도 MBT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 따로 투잡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주식시장에도 많이 뛰어들고 계시는데,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걸으면서 또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광고비로 조금씩 수익을 내는 것이 캐시 슬라이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 캐시 슬라이드 어플을 현재 만든 업체가 바로 이 MBT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광고를 왜 우리가 보고 나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쿠키를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한 포인트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MB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B2B라는 것은 회사 대 회사 간의 거래를 뜻하는 거고, B2C라는 것은 회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뜻하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런 광고 효과에 대한 매출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MBT에 대한 주가적인 밸류업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7,000원 밴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플랫폼 업체 MBT였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